공연에 앞서 양산을 쓴 사람들이 공연장 앞에 줄지어 앉아 있고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이 얼굴에 물을 붓고 등록을 합니다. 공연 도중 미국 인기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는 관객석을 향해 생수를 던집니다. 현지 시간 17일 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 도중 20대 여성 관객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최근 브라질은 전에 없는 봄철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당시 6만 명이 모인 공연장의 체감 온도는 60도에 달했습니다. 관객들은 공연장 안 물병 반입 금지 등 주최 측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hegou do ponto da Taylor pedir lá do palco para eles darem água na plateia. E eu acho que se tivessem cuidado mais de todo mundo desde o começo, talvez isso não teria acontecido, infelizmente. 브라질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열기에 노출되는 공연을 진행하는 업체는 반드시 무료 생수를 제공해야 한다며 관련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사망 사고 하루 만에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폭염으로 인해 남은 브라질 공연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